블렌더에서 사운드를 가져오면 영상과 사운드를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블렌더는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을 지원합니다. 저는 웨이브나 MP3를 사용합니다. 화면을 분할합니다. 사운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비디오 시퀀서가 필요합니다. 비디오 시퀀서는 비디오나 사운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가져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직접 드래그하는 겁니다. 채널에 사운드 클립이 올라왔어요. 비디오 시퀀서의 오른쪽 꺽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이드 메뉴가 나오는데요. 단축키는 N. 디스플레이 웨이브폼을 체크하면 사운드의 웨이브폼을 볼 수 있어요. 웨이브폼을 확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와 함께 마우스 가운데 휠을 클릭한 채로 아래 위로 드래그하는 겁니다. 웨이브폼을 확대, 축소할 수 있어요. 비디오 시퀀서의 타임 코드는 세컨드 기반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프레임 기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뷰, 쇼, 세컨드, 체크 해제, 타임 코드가 프레임으로 바뀌었어요. 사운드 클립을 이동시켜 볼게요. 사운드 클립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주거나 단축키 G를 사용하는 겁니다. 웨이브 폼을 좀 더 확대해 줍니다. 웨이브 폼을 보면 클립의 마지막에는 소리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뒷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디오 시퀀서 왼쪽에 작은 꺽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면도날 블레이드를 선택해서 클립을 잘라줍니다. 잘라진 클립을 지워줍니다. 사운드를 다시 들어볼게요. 잘려진 부분이 갑작스럽게 뚝 끊겨서 들리는데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면 우클릭 Fade, Fade Out.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Fade Out 됩니다. 타임라인에 생성된 키프레임은 사운드의 볼륨 값입니다. 키 값을 수정할 수 있어요. 볼륨 값을 0.5로 바꿔줍니다. 오른쪽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서 키 값을 수정합니다. 키프레임 위치를 옮겨서 Fade Out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물쇠 앞부분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뮤트 기능입니다. 체크 해제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체크하면 사운드가 활성화됩니다. 사운드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Add Sound. Current Frame 위치로 사운드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채널로 보내서 사운드 클립 두 개가 서로 겹치도록 놓아줍니다. 디스플레이 웨이브폼을 체크합니다. 웨이브폼을 보면 이 녀석의 전체 소리가 좀 크네요. 볼륨을 줄여줄게요. 볼륨은 0.5. 두 개의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편집해 볼게요. 면도날을 선택해서 불필요한 구간을 잘라냅니다. 우클릭 페이드. 이번에 페이드 인 앤 아웃을 적용합니다. 클립의 앞뒤로 키프레임이 생겼어요. 두 개의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디졸브 돼요. 사운드 클립에 잘라낸 마지막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길이를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에서 사운드는 아주 중요한데요. 음악에 맞춰서 키프레임을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만든 카메라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바인드 되어 있어요. 사운드와 카메라를 동기화 시켜 볼게요. 사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비디오 시퀀서가 필요한데요. 이번엔 좌우로 화면을 분할합니다. 단축키는 Shift F8, 비디오 시퀀서가 나왔어요. 플레이 헤드를 맨 처음으로 보내줍니다. Add Sound, 사운드를 가져옵니다. Display Waveform Check, View, Show Second, 체크 해제,
타임코드를 프레임 기반으로 바꿔줍니다. 사운드가 재생되지만 애니메이션과 따로 놀아요. 사운드를 편집해줘야 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곳은 잘라낼게요. 사운드와 애니메이션을 동기화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운드를 들으면서 웨이브폼을 보고 카메라를 바꿔주는 겁니다. 사운드에서 비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곳이 기준이 됩니다. 카메라 마커를 비트가 발생하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면 비트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곳으로 카메라 마커를 옮겨주면 됩니다. 사운드에 맞춰서 카메라 뷰가 바뀌지만 애니메이션 되지는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위치를 수정해주면 됩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좀 어색해 보입니다. 마커 위치에서 카메라가 바뀔 때 속도가 잠깐씩 멈추기 때문이에요. 모션 그래픽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제 모션 그래픽 카메라 무빙을 사용할 때 카메라 속도가 0인 구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션이 멈춰있는 구간을 없애주는 겁니다. 도프시트에서 Only Show Selected를 체크합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만 키프레임이 보이게 합니다. 카메라 A와 타겟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마커 위치에 키프레임들을 옮겨주는 겁니다. 마커 위치를 기준으로 키프레임들을 벌려주는 겁니다. 10프레임 정도씩 벌려줍니다. 카메라 B와 타겟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마커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들을 좌우로 벌려줍니다. 나머지 키프레임들도 수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 애니메이션 속도가 0인 구간이 없어집니다. 영상을 좀 더 긴장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쾌한 사운드라면 밝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디자인합니다. 반면에 비트가 강한 사운드라면 어둡고 거친 느낌으로 디자인하면 됩니다.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